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네. 안녕하세요? 예, 네, 바빠요? 아니, 괜찮아요? 예. 네. 저거, 검사 맡은 거. 네네. 네, 그거 통화 가능하죠? 가능합니다. 예. 제가 일주일 전에 검사를 맡았는데요. 네네. 그게 지금 뭐 탄도 달고, 그렇죠. 예, 흡기 100이 탄 달고, 네. 예, 그래서 검사할 때만 100을 빼고 검사를 했는데, 네네. 예, 다 0%가 나왔어요. 아, 그, 예, 0% 나왔어요, 0%? 완전 0%요. 와, 야,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, 네네. 예, 좀, 그때 바로 전화할까다가 바쁜 와중에, 그래서 전화 네. 못했는데, 지금 와서 전화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럼 그 0% 나온 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좀 자료로 좀 쓸게요.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아이, 뭐잘 타신다면 저희가 기분 좋죠, 뭐. 알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네. 네네. 예. 아까 급하게 전화를 아무도 못 물어봤네요. 네, 말씀하세요. 예. 잘 지내셨어요, 근데? 예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아니, 그, 양주 그쪽에 계신 거예요? 남양주죠, 남양주. 예. 남양주, 그쵸, 양양주. 네. 아, 덕분에 검사 잘했습니다. 아, 몇 프로 나온 거예요? 0%죠. 0%. 어차피 DPF 차량이라서, 예, 딥페이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, 예. 그, 뭐야, 그, 제대로 태워주지 못하고 그러면 나오거든요. 일단 뭐0% 나와가지고 뭐 예, 다0% 나옵니다. 저희 거 잘고. 25% 미만인데 뭐0% 나온다고. 그러니까요. 잘 타시면 되고요. 예. 저희 유속 증강기 탄 나온 거 보셨어요? 유튜브 영상? 뭐 하나 또 나왔던데. 그걸로 지금 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. 그래요? 그게 제품이 괜찮아가지고.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? 그게 이제 무동력 터보 들어갈 자리에 예. 유속 증강 시스템 탄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금 상품을 개발해갖고 작년 9월 달부터 시판했거든요. 아, 예. 근데 지금 뭐 기존 고객들, 새로운 고객들에서 뭐 300대 이상 장착했으니까 반응도 너무 좋아요. 이쪽에 충남에 뭐 한 군데 또 생긴 것 같은데, 예, 그죠? 천안에 있어요. 그쪽에 가셔서 하셔도 저희가 기존에 무동력 터보 개당 6만 원씩 달았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 반납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무동력 터보를 취급을 못 하게 돼서 그래도 이제 그래요?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50% 보상 판매를 해드려요. 개당 3만 원씩 이제 빼드리고 장착을 해드리니까. 그리고 또 지금 이벤트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할수 있을 겁니다. 가격이 조금 들어가긴 해요. 이게 이제 무동력 터보보단 가격과 단가가 좀 세거든요. 네네. 그래도 효과 기가 막혀서 영상을 좀 보시면요. 고객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잘 고맙습니다, 지내시고요. 형님. 네네. 네. 예. 네.